창세기 3장을 계속 연결해서 창세기 3장 19절까지 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 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니라. 자, 이거는 아담과 그 아내로서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금방 아까 제 지난번 강의에서 제 강의를 들으면은 좀 충격적 아니에요? 나가 없다니. 근데 우리는 본래 있었게 없었게? 본래 없었죠. 이상구도 1942년 8월 중순 그때 우리 어머니 자궁 안에서 세포가 하나 딱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 정자하고 우리 어머니 난자하고 딱 만나서 수정이 딱된 순간에 이상구는 출발한 거예요. 그 전에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나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 착각을 내가 믿을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존재했던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서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생각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그 플라톤 시대 그때 와서 완전히 논리적으로 정립을 딱 했다고. 근데 그거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우리 인간의 관념 을 위주로 해서 정립한 인간의 논리, 인간의 철학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을 믿을 것이냐는 그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 자신도 하나님은 없다. 혹시 있다면 흙으로 그냥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러나 다들 혼 그래서 아니까 혼이 있으면 또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성경을 딱 보면서 아 나는 없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뭐예요? 없는 존재. 그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나의 존재라는 것은 아무런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므로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와서 끝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일단 흙이 되겠죠. 그러나 그 즉시 나는 재창조라는 부활이 되고 거기 부활된 몸에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그때 이상구는 다시 재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인간은 영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병도 걸리고 뭐 암도 걸리고 죽는 것도 보고 이러니까 우리는 아 사람이 살다가 죽기도 하는구나. 아 그래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얼마 안 돼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야. 죽음이 왜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죽네?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 질문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석가.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이유를 밝혀야 돼. 참 위대한 인간이에요. 다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석가는. 이거는 뭔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가라는 사람은 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거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아담과 이 여자, 아담과 막 이 여자라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어. 그렇죠? 예. 죽음이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를 때는 그 아주 어릴 때, 예를 들어서 3살, 4살, 5살, 6살, 7살 그때는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잠깐 동안. 그러다가 이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가 좀 있으면 뭐예요? 당연해져 버리고. 그 석가도 그랬던 겁니다. 나는 죽지 않는 줄 알았더니 죽어. 자, 그래서 이때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몰랐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그렇죠? 이제 생명을 거부했으니 너는 이제 흙이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때 이제 아담은 뭐를 깨달은 거예요? 뭐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한 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가 이제 뭐 잉태하는 고통에다가 이제 이제 토양도 변질이 됐고 그래서 해서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나중엔 뭐라 그래요? 너는 죽는다 이거야. 와. 그리고 너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처럼 큰 충격이 어디 있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창세기 20절입니다. 그렇죠? 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을 죄를 없애겠다.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한다.
그리고 이제 너는 뭐예요? 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그러자 아담이 아 나는 흙이었구나.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구나. 누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날 구원하죠. 그런데 아 아까 그 얘기했어. 구원한다고 그렇죠? 그거를 아, 여기서 아 나 여기서 네. 아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예요?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 그 믿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래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자라 그랬죠, 여자. 여자의 어떤 자기 아내를 이름을 후닥닥 바꿔. 그래서 이브라고 바꿔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뭐 했다는 증거요? 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여자의 후손, 그렇죠? 예수를 보내서 사단을 박살내고, 죄를 없애버리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뭐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고, 그렇죠? 믿고,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시 받게 돼서 자기들은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된 증거는 뭐냐? 뭐가 그것을 증명하느냐? 증명하는 것은 아내 이름을 뭐라고요? 이브라고 지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브라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냐면 생명의 어머니란 거야. 그러니까 당신 이름 바꾸자. 왜?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 여자의 뭐예요? 후손으로 하나님의 인간이 돼서 오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사단은 박살내고 우리 구원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이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러 오시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뭐예요? 우리는 보니까 죽은 몸이야. 그렇죠? 그런데 당신 몸,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시는 거니까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야. 그래서 입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아담이 심심해가지고 여보 당신 이름 바꿀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왜 이름을 여자로부터 생명의 어머니로 바꿨겠냐 이거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그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게 뭡니까 결국?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자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자기의 무엇을 초래한다는 걸 알았어? 죽음을. 그리고 자기는 본래 흙이었던 대로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선택해버렸다는 거죠. 내가 이런 엄청난 선택을
했구나. 아, 그런데 희망이 있어. 그렇죠.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속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므로 여보, 우리 희망이 있어. 당신은 그 메시아를 탄생시킬 여자야. 아, 그래서 당신을 통하여 아, 생명이 오시는 거야. 우후! 이거는 정말, 예, 이게 이제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여기서 이 아담은 회개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아담도 뭐 잘못했다고 한 일도 없어. 뭐라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가 머락해서 제가 먹었잖아요. 저는 뭐 죄가 있나요? 그거 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자고로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하면은 아담과 이브는 구원을 뭐예요? 받았는 자만인지 모르겠다. 라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아무리 창세기 3장 훑어봐도 아담과 이브가 회개하는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결론을 내게 됐어요? 회개한 일이 없는 걸 보니까 오늘 못 받았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엉터리 생각, 잘못된 생각이야. 그런 신학자들의 생각은 조건적 사고방식이죠.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잘못된 조건적 사상으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풀다가 보니까 아담과 이브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아담과 이브 구원 안 받았다 그러기도 좀 심한 것 같고, 받았다고 하려고 하니까 회개한 흔적이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우리가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게 회개입니다. 네. 아, 첫째 뭐요? 나는 죽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나는 해버리는 거야. 먹지 말란 거 먹어버려. 그건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이제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우리 내키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독립을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뭐예요? 허리야. 아, 살 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아, 여자 애 몸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서 생명을 줘서 다시 뭐요? 살게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있거든. 그거 난 믿어. 그걸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보, 당신으로부터 메시아가 와. 그러므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당신 믿지? 나도 믿어.
그러면 당신 이름 바꾸자.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야. 이게 믿는다는 것에 뭐예요? 증거죠. 그렇죠? 어. 예. 네. 자,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니,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생명을 가진 자의 뭐예요? 어미라는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저 이름 바꿨다는 얘기가 없으면, 저 신학자들 말이 맞죠. 구원 받은 자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에게 입히시더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믿음으로 뭘 받은 거요? 구원을 받은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뭐요? 양을 죽이면서 아마 하나님 걸자. 이것 이 양이 즉 여자의 후손 이브라는 여자로부터 태어날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뭐요? 이 양이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이 너 대신 이렇게 죽어서 피 흘리고 죽어서 너에게 이 가죽옷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아직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지만 이 가죽옷을 입으면 변한 것으로 여겨 주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었거나 내가 변한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믿기 때문에 가죽옷을 이 의의 옷이라 그럽니다. 그 의의 옷을 탁 입혀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이럴 때 변하기 뭐요? 시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변하기 시작하게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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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여기 창세기 3장에 꽉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질문에,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아주 골치 아픈 문제 같은가. 왜? 이거를 읽어보면, 이때까지 설명했던 게 다 허사가 돼버려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이제 영생을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예, 자기 아들 예수가 죽은 뭐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예수의 의를 죄인에게 뭐요 입혔다 이 말입니다. 입혔어. 그래 그건 뭐요? 아직도 불경건한 완전치 못한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그 예수의 의를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너도 내 아들 예수와 같은 존재라고 여겨 줄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 죄 지은 아담과 이브를 성공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어요. 아시겠죠? 구원했어요. 자, 이제 아담과 이브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이제 아담과 이브는 그 사상이 무슨 사상으로 돌아 회복했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회복한 거야. 아,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받는 순간 아담과 이브는 영생하도록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나중에 죽더라도 뭐예요? 부활해서 다시 살도록 죽지.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지 뭐예요? 않아도 될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영생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따먹고 살아야 돼? 생명고를 따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 생명고는 뭐예요? 여러분, 요즘 생명과 따먹습니까? 아, 지금도 따먹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먹고 있으면서도 몰라. 이게 이제 문제야. 네. 그것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스며있는, 젖어있는 무조건적 사랑.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한 줄 한 줄 해석해 가면서, 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야,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아담과 이브가 회개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구원을 하셨구나. 그리고 드디어 아담과 이브는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왜? 내가 사망을 선택했구나. 나는 흙이 될 뻔했구나.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어린 양을 나는 선택할 거야. 그래서 나는 흙이 안 될 거야. 이래서 아담과 이브는 바로 이 순간부터 뭐예요? 영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다, 맞다, 와,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 진리를, 이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뭐가 시작한 거요? 영생이 시작한 거요. 일단 영생이 시작하면 암이란 것이 낫든 안 낫든 아무 상관이 뭐요? 없게 돼버리는 거라. 오히려 뭐 암이 안 낫고 일찍 뭐요? 한 몇 년 땡겨서 가더라도 눈 떠서 영생하는 건 금방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암이다, 뭐다, 뭐다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성경은 이 엄청난 영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가고 있는 일들은 하자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뭐요? 아닌 일들이다. 우리 여러분 과거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몇십 년밖에 안 살았지만 과거의 그 순간 그때그때마다 다가오는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다 지나가서 안 갔어요. 다 지나갔어. 그것처럼 지금 이것도 뭐요? 지나가는 일이야. 뭐 틀림없이 지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뭐예요? 말아. 그게 석가의 가르침입니다. 현실에 집착이야. 현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현실은 사단이 꾸며놓은 뭐예요? 허상이라고.
사단이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이런 상황이 진규의 영원한 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예요? 사단의 쇼, 사단의 쇼를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살피면, 아휴, 희망 없는데. 그렇지?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뭐, 희망 없네.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앞으로 6개월 후가 될지, 혹은 1년 후가 될지. 어느 날 진규가 뒤돌아보면, 참, 그때 정말 절망이 돼.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때는 지금 진짜 암담했어. 우리 다 그거 겪고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봐. 지금 뭐 28년 지나가지고 그렇게 절망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관, 이 인생관, 인간관.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뭐요?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실이 나를, 현재 현실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우리는 적어도 현실에서는 내가 속박받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만이라도 이 현실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것을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자, 에이, 질라면 화끈하게 치세요. 예. 예. 자.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당연한데, 여기서 또 조건적인 학자들이 이상하게 또 번역을 해놨다고. 아시겠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자, 아담과 이브가 우리처럼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를 복수로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도 존재하고 또 뭐요? 인간으로도 오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세 다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뭐요? 세 분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삼위일체라는 얘기인데, 삼위일체는 공부할수록 더 헷갈리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제 설명대로만 막 간단하게 정리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여기서 선과 악은 뭐냐면, 선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악은 뭐예요? 이제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한번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당해봤어. 아, 갑자기 하나님 무서워지고, 하나님 오신다 막 숨고, 막 당해보니까 진짜 그 스트레스야. 사망 속에 살았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그가, 여기 보면, 이 혹
자, 이게, 자,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뭐요? 살까 함이라. 그래서 요 번역은 상당히 괜찮은 번역이에요. 요 번역은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얘들이 뭐예요?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줬고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우리 중 하나처럼 됐단 말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인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하나 믿어줬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해? 우리 중 하나님처럼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중규 보고 뭐라 그래? 야 중규가 하나님처럼 됐다 이제. 그럼 이거 이처럼 인간의 가치를 올려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쪽에서는 뭐라고 본다고요?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거는 정말 과분해도 뭐예요? 그러니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니가 아니고 뭐라 했다고요? 하나같이 뭐요? 되어입니다. 될 예정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자 우리 중 하나같이 뭐요? 되었음입니다. 미래적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로서는 이 말 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 되죠. 너는 이래봬도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그렇게 보신다. 되었어. 영어 성경에는 이 시제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예. Become as one of us. 예. 됐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야.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단 말이오? 이거 믿을 수 있는 말이오? 없는 말이오?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씌어야 믿을 수 있다니까. 그 우리를 씌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야.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이야. 그래서 그 성령은 기도가 필요해. 내가 이러한 이거 지금 절망적인 생각, 불길한 생각,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 뭐 이래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간다는 말인가? 이게 전부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 생각은 누가 하게 하는 생각이야? 사단이 하게 하는 생각이야. 네. 그래서 사단은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한다는 게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것은 분명히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변화될까 안 될까? 미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 이상구가 복권을 샀는데, 예, 그게, 예, 천억짜리 복권이야. 근데 내가 미국 갈 일이 생겨가지고, 미국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일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복권 당첨자 발표 날에 한국에 못 오게 됐어. 난 지금 크게 당첨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다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기호야, 네가 좀 내 복권 번호를 줄 테니까, 한번 당첨날 한번 나 대신 봐줄래? 그 기호가 그러자. 그런데 당첨 날이 돼서 기호가 보니까 내가 당첨이 된 거야. 천억 당첨이 된 거야. 그런데 기호가 이제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야 기호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기호가 뭐래요? 그게 사정이 생겨가지고 한 3일 연기됐어. 자, 당첨이 된 건데, 나는 천억 부자가 된 건데, 말을 안 해주면 나는 천억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천억 부자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다. 그래서 저는 또 3일 동안 또,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전화 떠서 기어요. 어떻게 됐냐.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틀 더 연장, 더 연기했어. 아, 그러니까 나는 당첨자야. 여러분이 영생에 당첨이 됐다고 세상에. 근데 지금 못 믿어. 지금 기호가 장난을 치니까 내가 못 믿듯이.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믿는 게 누가 장난쳐서 그래? 사단이 장난쳐서 그 기호가 사단이 돼버렸대. 그렇죠, 사단이지. 아니, 천억짜리 당첨이 됐다 그러면 내가 닷새 전부터 어떤 사람이 돼? 펄쩍펄쩍 뛰고 막, 막 행복에 막 겨웠겠죠, 막. 아, 그래가지고 또 3일 더 연기가 됐대, 세상에. 하, 그래가지고 이제 또 3일을 기다렸어. 기다려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 기호 부인이 받았어. 기호 부인이 덜컥 봤더니, 정말 축하해요. 그 첫마디가. 정말 축하한데. 그래서 나는 뭐를 축하한다는 말입니까? 어머, 뭐 모르고 계셨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머, 복권 모르세요? 모르는데? 아, 우리 거이가 뭐예요? 장난을 하시는구나. 그 순간 나는 뭐예요? 믿어, 복권 나는 이제 천억짜리 당첨자임을 믿게 됐다, 이 말을 딱. 그 순간 상구가 어떡하려? 참말이지요? 맞습니다! 우와! 믿음이란 것은, 그래가지고 이 상구가 굉장히 구두쇠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진규가 나한테, 80만을 빌려가고, 자식이 요새 돈은 못 벌어가지고 안 주는 거야. 근데 난 이제 그 자식 돈 안 준다고 막 속상하고, 나 또 얘한테 120만을 빌렸는데, 얘가 또 자꾸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시달리다가, 막 그래서 막 한국으로 날라와서,
그래서 진규 보고 뭐라 그럴게? 힘들지? 뭐 나 돈 갚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 진규 그렇게 막 돈 달라고 막 괴롭히는 상구가 완전히 뭐예요? 달라졌어. 믿으면 그렇다고 해서 상구가 지금 천억 가진 거 아니잖아. 천억은 6개월 후에 내 구좌로 어? 입금이 되게 돼 있다고 세금 떼고. 그러나 6개월 후에 입금이 되더라도 나는 지금 천억 부자야 아니야? 부자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자야.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란 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다 하나님이 해놨는데 안 믿으니까 문제지.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이 해놨다는 거는 우리가 믿을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한테 가서는 뭐라 그래? 아, 걱정 마, 지금. 내가, 두 배로 갚아줄게. 6개월 후에 두 배로. 그래서 진규한테는 힘들지. 밥 사줄게. 그 구두쇠가 믿음으로 변한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복권은 천억짜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도 믿을만 합니다. 왜? 이것이 순뻥이라도 믿는 동안은 행복할 수밖에 뭐요?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뻥이다. 그러면 아 그동안 행복하게 뭐예요? 잘 살아. 안 믿는 것보다 뻥일지라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뭐예요?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뻥칠 리가 없으니까 믿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혹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합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따먹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뜻은 별로 뭐요? 안 보이잖아. 그 번역이 너무너무 이상한 번역이야. 꼭 하나님이 혹시 따먹을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요. 왜 번역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조건적으로. 따먹으면 안 돼, 아직. 영생 없어.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의 이름 바꾼 뭐요? 그 이유를 모르면 이거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다른 번역 한번 봅시다. 야! 이거는 아주. 웃겨도 진짜 웃깁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과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 번역을 믿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보려면 첫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부터 확실히 세워야 돼? 원칙을 하나 세워야 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원칙을 세우고 이걸 보면 이거 말이 안 돼. 무조건적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준다. 이게 인간이 죄를 지은 뭐요? 대가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한다는 것 자체부터도 이런 번역은 죄예요, 죄. 예. 도덕적으로 사람을 뭐 해 한다는 거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뭐요 오해시키는 것이 죄거든요 사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른 번역 한번 볼까요? 자. 손을 내밀어 생명과 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뭐요 쫓으셨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어 쫓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내가 쫓으셨다고요? 이거 에덴 동산에 계속 놔두면 얘들이 말이야 생명나무 따먹고 이래가지고 영원히 살면 안 돼. 이런 자식들은 뭐요? 생명나무 못 먹게 해야 돼. 내 쫓아야 돼.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건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에 맞지 뭐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되었대요, 되었대. 이거를 어떻게 믿어? 안 됐는데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 할까 하노라. 이게 제일 그래도 본 뜻에 뭐예요?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진짜 본 뜻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가 손을 들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부지런히 생명과도 따먹고 뭐요? 영생을 했으면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 그게 진짜죠.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하려면은 여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뭐요? 내보내고. 이 내보내는 것이 마치 뭐처럼 생각하면 벌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벌이 아니라면, 그럼 벌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물어봐도 헷갈리기만 하고. 이건 아무래도 성령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고 또 보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어 보내어라는 단어가 과연 벌 주는 방법으로서 쫓아내는 것일까? 아니면 저 내어 보낸다는 단어가 어떤 그 벌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다른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이 번쩍 들었다는 게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성령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사전 폈습니다. 이 내어 보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었냐 한번 보자. 보니까 바로 창세기 얼마 안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자, 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 수일이 지나서 물이 확 찼습니다. 지구상의 사람은 다 죽었어.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이 물이 다 지구상에서 빠져서 정상이 될 것인가를 노아는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무티 땅이 드러나 있는 지역이 혹시 없을까 하고 그거를 알기 위하여 그걸 알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8장. 까마귀네. 그렇죠? 까마귀를 내어보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왔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어보내요.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며 여기에 까마귀를 내보냈다, 비둘기를 내보냈다 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거는 비둘기 까마귀를 방주로부터 너희들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은 쫓아내야 되겠어. 그렇게 내보낸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중요한 뭐예요? 사명을 주고 그것을 그래서 내보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내보내는 거는 뭐예요? 그 중요한 사명을 띄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식들아, 너희는 여기서 이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이제 뭐요? 없으니 나가 이 자식들아. 그래서 형벌로서 쫓아낸 것은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있으면 다 해결된 거야. 그런데 밑에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한 절이 더 남았어. 두 절이 더 남았어. 내가 보내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건 이제 해석을 했고 이제 24절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어 내보낸다고 그랬다가 또 뭐예요? 쫓아내시고 그냥 와 쫓아내시고. 이 쫓아내시고라는 말은 진짜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나가기 싫은 놈을 뭐요?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drive out입니다. 그래서 막 뭐요? 몰아내는 걸 drive out. 그렇지? 아까 내보낸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send forth. send forth. 그건 상당히 건설적이에요. 그러니까 drive them out. 이러면 뭐예요? 몰아낸다는 말입니다. 나가. 갑자기 send force 했다가 갑자기 뭐예요? drive out.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이게 또 난감해.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send forth 내어 보냈다.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 내어 보냈다. 내어 보낸다는 그 단어의 뜻은 사명을 주어 그 사명을 완수하라는 뜻으로 내어 보냈다. 그럼 아담과 이브가 가진 사명은 뭐예요? 무슨 사명이요? 자, 이제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되었고 영생을 뭐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누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은 그 당신이 아담과 이브를 구원했으면 지금부터 내가 시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진짜 요것들을 암에 걸리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암을 줬나 또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뭐요? 않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때는 사단이 보세요. 얘는 당신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뭐예요? 내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증명해내고 그 다음에 자손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손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띠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알콩달콩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아담과 이브로서는 그 사명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한 사명인 줄을 알지만은, 그 에덴의 동산에 그 좋은 데 있다가, 그 동산 밖으로 뭐예요? 아주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게, 이게 이제 고생 뭐예요? 바가지일 것이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알죠. 그래서, 가기도 싫고 또 맨날 이 좋으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떠나기가 뭐예요? 싫어.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아. 이게 이제 뭐가 똑같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세상 때문에 피 흘려 뭐요?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명을 띠고 하늘나라로부터 이 지옥 땅에 파견받았어. 그때 가고 싶었겠어? 안 가고 싶었겠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가오니까 뭐요? 아버지요, 혹시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그런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지만 그 한다는 게 너무나 뭐예요? 고통스럽다는 건 다 아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 갈 때 군대를 끝내고 미국에 이제 미국 의사가 됐잖아요. 세상에 그 당시에 여러분 1970년에 다들 미국 가는 게 소원이었어. 그때 이제 미국 의사 시험에 붙어가지고 미국을 간다. 이거는 막 신나는 일이야. 누구든지 뭐요? 다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일단 미국 땅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요? 고생 바가지야.
그 의사 생활, 여러분, 그 인턴 생활이라고 합니다. 인턴 생활이 지옥이에요. 그야말로 지옥. 잠도 못 자고, 막, 영어도 뭐 잘 못하고, 막. 와, 그 인턴 생활 지옥이었어. 저는 손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정맥을 찌르는 재주가 별로 없어가. 근데 그 정맥 주사 놓는 건 인턴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한테 걸리는 환자들 죽어나는 거야. 나 막 식었다 막 쫙 쫙 흘리고 막.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환대한 사람 많아요. Dr. Lee, take it easy. 안 먹고 천천히. 벌써 내 방 찔렀는데. 참,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저력이란 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겠소? 그게 무조건적 사랑. 그걸 배운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저력이 있어요.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야, 이 나라 참 좋다. 이 나라 진짜 좋고. 그래서 뭐, 그 인턴 생활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실수를 할 때 하는 것이 두렵지가 뭐요? 안아줘.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하다 보니까 금방 돼. 금방 기술이 늘었어. 맨날 덜덜덜덜 떨면 뭐야? 이거 늘까 안 늘까? 안 늘.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돼 하나님처럼 변화될 수가 뭐예요?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다 되고 다 한국에서 모든 수속은 끝나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제 그때는 대한항공도 미국과는 대한항공 없을 때요. 아시아는 물론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때 이제 항공사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팬암이라는 항공사예요. 팬암. 그래서 팬암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비행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단방에 미국 못 갔어요. 그 하와이 호놀룰루를 둘러가서 거기서 기름 다시. 그래서 미국 도착. 자, 이제 그게 미국 가는 것이 가면 이제 고생한다는 것도 이제 뻔할 뻔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이제는 뭐요? 뭐 본다고. 뭐, 적어도 한 3년은 뭐요? 못 보는 거야. 요즘이야,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뭐, 비행기 값이란 게 뭐, 그 당시 한국 경제에서 엄청난 돈이니까. 그래서 한 3, 4년은 못 보는 거야, 이제. 근데 막 그게 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김포공항에서. 내가 자꾸 머뭇거려지는 거야. 차마 우리 어머니를 두고 뭐요? 등을 돌려서 갈 수가 뭐요? 없는 거야. 그러나 가야 돼. 그리고 또 갈 거야. 우리 어머니 그것도 뭐요? 잘 알아. 아들을 보내야 돼.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나 서로 헤어지기 뭐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용기를 내가지고 저를 밀면서 가라 카이, 가래두, 가라고. 그래서 제가 갈게요. 그래서 밀려서 갔다고 그 얘기야. 그렇죠. 나가 이 새끼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단어는 우리 조건적 죄의 세상에서는 아주 나쁜 단어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사용됐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아주 사랑이 듬뿍 든 단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변한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울수록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점점 뭐예요?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래서 더 희망을 가지게 되고 예, 더 긍정적이 되고 더 행복해진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거 걱정할 거 없고 우선 뭐부터 배워보자? 하나님부터 알아보자. 이렇게 되면 점점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지식과 감동이 쌓일수록 현실의 문제는 충분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하게 되면서 옛날의 나보다 더욱더 능력 있는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멋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멋있는 게 없어요. 참 이 세계 뭐 톨스토이보다 셰익스피어야 맨날 잡소리를 했지만은 톨스토이보다 세계 어느 문호보다 어느 사상가보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리고 영혼을 얘기하고 이런 놀라운 소식 그것을 복음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good news를 마음에 받아들일수록 치유될 수 뭐예요? 있는 거 치유의 확률은 더 높아지고 안 되더라도 그렇게 큰 상관은 뭐예요? 없다. 아.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이 이 이상구를 두고 이 자식 이상구라는 이 자식이 진짜 하나님을 진짜 자기 목숨보다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사단이 장구에게 암을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상황을 갑자기 악화시켜가지고 보면 이상구가 아무리 믿음이 좋대도 도저히 견디기 힘들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저에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단이 이렇게 나한테 나를 죽일 수도 뭐요? 있다는 가능성을 내가 알고 있으면
사단이 그 일을 시작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하,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 사단에 올라면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서지 뭐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러게? 정구 박사님이 암에 걸렸대. 어머, 진짜로? 그분의 그 신앙이나 뭐 뉴스타트 그 뒷구멍에선 딴짓했구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확실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지경을 당할수록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사단에게 골치 아픈 존재. 사단에게 골치 아픈 존재가 될수록 뭐요 그게? 영광이죠 그게. 사단을 골치 아프게 하는데 얼마나 영광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자는 이럴 것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자, 내가 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영생이 기다리고 뭐요? 있어. 좋습니다. 언제든지 뭐, 내가 죽어야 된다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이제 목숨을 버리는 거. 그 버리는 자는 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의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